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샘솟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없다고요? 이렇게 웃으면 일부러 웃어도 기쁨이 샘솟습니다. 웃는 하루 되세요. 스마일 하시면서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뇌를 건강하게 해주려면 뇌를 피로를 풀어주고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줘서 침샘이 마르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면 모두 다 건강해집니다. 뇌 피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많이 지압해주는 것도 우리 뇌를 어마어마하게 건강하게 해주고 치매를 안 걸리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숫자 세는 것 기본으로 그거는 자주 아시고 그 다음에 두 개 손가락을 주먹을 쥐고 쥐었다 폈다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꽉 피고 꽉 치고 피고 치고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쫙 펴서 주먹을 쥐고 펴고 쥐고 펴고 그럼 2시간 달리기 운동한 효과를 준대잖아요. 혈액순환에 당연히 도움을 주면서 뇌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앞뒤로 또 이렇게 치고 펴고를 손을 쭉 앞으로 뻗어가지고 앞뒤로 돌려주세요. 손바닥을 그러면 2시간 달리기 운동하는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그 다음에 힘껏 쥐었다가 펴주면서 이렇게 세 손가락을 쫙 펴는 거예요. 쫙 이렇게 동작들을 양손을 같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자주 하시면 됩니다. 꽉꽉 펴주십니다. 꽉 쥐고 꽉 펴주고 꽉 쥐고 펴주고 또 쥐고 주먹 쥐고 펴주고 주먹 쥐고 펴주고 주먹 쥐고 펴주고 주먹 쥐고 펴주고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자, 이 운동도 같이 해보세요. 하하 호호. 엔도르핀이 분비가 돼요. 하하 호호. 동안 얼굴 됩니다. 하하 호호. 치매 예방됩니다. 뇌가 건강해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세 손가락을 딱 반을 접어주세요. 자, 그래서 싹 피고 또 다시 한번 요령껏 하다 보면 됩니다. 하하 호호. 입도 같이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입을 크게 하시면 여러분 안면 근육 운동이 돼서 10년 젊어지는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을 엄지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자, 엄지서부터 해볼게요. 예, 그림하고 상관없이 해볼게요. 저런 식으로 문질러주는 거예요. 하, 하, 호, 호. 하, 하, 호, 호. 엄지부터 하는 거예요. 하, 하, 호, 호. 하, 하, 호호. 검지 한번 해볼게요. 검지 그림하고 상관없이 시작. 하하 호호. 손가락을 팍팍 문질러 주면서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자, 이번에는 중지 가운데 손가락 시작.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꽉 꽉 지압하세요. 꽉꽉 지압.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이번에는 약지 시작.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소지 새끼 시작. 하하 호호. 하 하, 호호, 하, 하, 호호, 하, 하, 호호, 크게, 호호, 하, 하, 호호, 치매 예방된다, 하, 하,
호호, 뇌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다 했어요. 이제 반대쪽도 제가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조금 있다가 할게요. 지금 손을 딱 모아보세요. 손목을 마주치기. 자, 마주치면서 계란 박수 하면서 하, 하, 호호, 하, 하, 호호, 하, 하, 호호. 기장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이렇게 앞구 곁자리를 마주쳐서 많이 쳐주시면 간이 건강해져요. 비장이 건강해지고 손목을 아주 이렇게 쳐주시면 대사 흐름이 좋아지고 다 손가락도 부딪혀주면 좋아지고 깍지 박수도 하면 좋아지고 하하호호 하하호호 이렇게 손바닥을 조금 자주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깍지 박수 한번 해볼게요. 깍지가 아니라 엄지손가락 사이에 고랑이 치기 번갈아 가면서 시작. 하, 하, 호호, 하, 하, 호호, 하, 하, 호호. 바꿔서 와. 하, 하, 호호, 하, 하, 호호, 하, 하, 호호, 하, 하, 호호, 하, 하, 호호. 참 잘하셨어요. 이번엔 손목 박수 부딪히면서 시작. 하, 하, 호호. 하, 하, 호호. 하, 하, 호호. 하, 하, 호호. 대사 흐름이 원활해지고, 여러분들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정말 기억력도 좋아지고,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줘서, 여러분들이 뇌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 뇌도 피로가 풀어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방광도 건강해지고 여기 손목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그리고 요실금도 예방이 돼요. 요실금 있는 분 또 정력이 좋아집니다. 요실금도 사라지고 정력이 좋아지고 방광이 튼튼해져요. 여기를 많이 손목을 쳐주시면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뒤집어서 손등 밑에 손가락 박수를 쳐줘보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웃는 연습합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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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아, 기분 좋다. 하하하하. 여러분, 이렇게 자꾸 부딪혀주면 심장이 아주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아주 손가락 부딪히기 해주면 좋고요. 이번에는 손가락 끝을 탁 이렇게 눌러주세요. 전 열 손가락을 꾹 눌러주면서 돌려주세요. 앞뒤로. 아하하하하하하하. 에헤헤헤헤헤헤헤. 이히히히히히히. 오호호. 척추를 바로 앉아서, 똑바로 앉아서 하세요.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하하하하하. 에헤헤헤헤헤헤헤. 이히히히히히. 손가락을 꾹 눌러주시면서 쭉 늘리시고 손바닥을 딱 부딪혀 보세요. 자, 위로 쭉 올리시고 쭉쭉쭉쭉. 아우, 시원하다. 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손을 올린 상태에서, 팔을 올린 상태에서 쫙 펴요. 그러면은 온몸에 경락이 쫙 흐르면서 피가 아주 그냥 순환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손을 지금 들었잖아요. 들고 손가락을 쫙 폈죠. 이 상태에서 박수를 치면서 웃음 운동 시작.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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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면서 하시면 너무너무 뇌가 춤을 춥니다. 온몸에 경락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발끝치기 운동도 해주시고 그러면 하면서 손가락 지압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웃음 운동도 발끝치기 하면서 같이 이렇게 손끝 탁 지압 누르면서 웃음도 같이 시작. 여러분, 내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 뇌 속에 건강 호르몬이 막 몸을 그냥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행복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어 웃는 연습을 하면, 그래서 막 건강 호르몬이 더 팍팍팍팍팍 분비가 되면서 나를 건강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기분이 맨날 좋으면은요,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 호르몬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서 건강해지거든요. 나쁜 생각을 안 하니까 걱정, 근심도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렇게 지압하면서도 웃음을 같이 연습을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 양손 손뼈 탁 부딪혀 놓고 이렇게 앞뒤로 돌리면서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끝치기 하면서 웃음 운동하면서 손가락 같이 지압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주 TV 보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TV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TV 보기 시작하면 TV에 빠져갖고 그 TV 상대로 막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잘 안 하게 돼. 그러니까 거기 너무 빠지지 마시고 틀어놓고 그냥 운동에 집중하면서 힐끗힐끗 TV 한 번씩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좋습니다. 꼭 봐야 되는 거면. 그래서 날마다 웃으면서 지압도 하고 발끝치기 운동도 하고 건강 음식도 드시고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정옥 건강 전도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때 말 안 들으면 알아서 혀유. 지발. 그리고 지발 좀 발끝치기 하시고요. 웃음 운동도 지발 하세요. 생각이 안 나서 못한다. 이거 영상 저장 해놓고 같이 하면 지압하면서도 웃음 같이 따라서 하니까 좋잖아요. 그쵸? 좋아요, 구독 안 눌리신 분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하고 댓글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